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애플 아이폰 OLED 물량 늘리는 POE 내년 올해 대비 두세 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플이 중국에서 잘 나가는 이유가 중국과 맺은 약 320조 규모의 비밀 계약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BOE가 내년 애플에 납품하는 아이폰 OLED 물량이 올해보다 두세 배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BOE가 애플이 원하는 수준의 OLED 패널을 공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술을 지원을 하고 검사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겨우 허가를 해줬고, 이제는 아이폰에 OLED 패널을 공급하는 공급사의 위치를 공고히 한다라는 것이죠. 애플의 아이폰 OLED 시장에서 BOE의 점유율도 올해 두 배를 웃도는 20%에 가까워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알아볼 내용, 애플 아이폰 OLED 물량 늘리는 BOE, 내년 올해 대비 두세 배입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BOE는 내년 애플 아이폰 OLED 패널을 4천만에서 4,500만 대를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5천만 대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지난해와 올해 출시된 아이폰 12, 13등 레거시 모델, 말하자면 구형 모델이죠.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나올 아이폰 14 신제품 패널을 모두 더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내년 BOE가 애플의 납품 예상치인 4,000에서 4,500 아니면 5천만 대는 올해 아이폰 물량 예상치인 1,500에서 1,600만 대의 최대 3배가량 의 규모라고 하죠. 그래서 올해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500에서 1,600만 대의 아이폰 물량을 공급을 했다면 내년에는 한 4,000에서 4,500, 많게는 5,000만 대까지 물량을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현실로 된다면 BOE는 아이폰 패널 점유율도 올해의 10% 미만이었던 것을 20%까지 약두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아이폰 OLED 시장을 한 2억대 초반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BOE의 전망치가 4천에서 500만, 5천만 대로 이제 예상이 되면서 점유율이 한 20%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아이폰 OLED 시장은 1억대 후반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중 BOE의 점유율은 한자리대 후반대로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두 배가 넘는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전체 공급 물량은 늡니다. 그러나 점유율은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후발주자인 BOE의 물량 급증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표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2021년, 2022년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공급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애플의 OLED 물량의 퍼센티지는 얼마 정도 될 것이냐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 대, 그래서 60%대 후반으로 알려지고 있고, 2022년과 같은 경우는 1억 3천에서 1억 4천만 대 정도 돼서 50%대 후반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와 같은 경우도 5천만 대, 올해 이렇게 공급한다고 하죠. 그래서 20%대 후반. 그래서 내년과 같은 경우는 500만 대에서 1천만 대 정도는 5,500만 대에서 6천만 대 정도 된다고 그래서 지금 20%대 후반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20% 후반이라 할지라도 퍼센티지에서 약간 밀리는 상황이죠. LG디스플레이의 경우 2021년, 2022년 모두 20% 중반으로 보이지만 2022년에는 지금 1%에서 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같은 퍼센티지라 해도 지금 점유율 자체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BOE는 특별히 그들이 공급하는 물량은 딱한 가지 모델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 아이폰 모델 중 현재 가장 크기가 작은 6.06인치의 아이폰 OLED 패널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나온
아이폰 12, 올해 아이폰 13에 이어서 내년 아이폰 14도 6.06인치 모델용 패널 납품이 유력한 것이죠. BOE가 생산하는 6.06인치 아이폰 OLED 패널은 사양 변화가 극히 적었어요. 그리고 모두 저온 다결정 실리콘, LTPS 방막 트랜지스터 TFT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FT는 OLED에서 화소를 켜고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하죠. BOE가 LTPS TFT만 공급하는 것은 저온 다결정 산화물인 LTPO TFT보다 기술 난이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LTPO TFT와 같은 경우는 120Hz 화면 주사율 지원이 필요한 저전력 사용 환경을 지원을 해야 하므로 BOE의 기술력으로는 무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저전력 사용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버전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금 현재 사용 시간이 약간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력이 BOE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폰 시리즈 상위 OLED 라인업으로 불리는 LTPO TFT 방식을 적용한 OLED는 지금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 디스플레이는 내년부터 LTPO 방식 OLED에 납품을 도전합니다. BOE는 빨라야 2023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과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 L 디스플레이가 LTPO TFT 방식의 OLED를 공급을 한다라는 것이죠. 내년 출시 예정인 아이폰 40 시리즈의 OLED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류, OLED 패널 크기, OLED 라인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이폰 14과 같은 경우는 6.06인치의 LTPS, 그리고 아이폰 14 맥스와 같은 경우는 6.7인치의 LTPS, LTPO 이 양측을 같이 검토 중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아이폰 40 프로와 아이폰 40 프로 맥스와 같은 경우는 6.06인치, 6.7인치 두개다 LTPO 라인업을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와 같은 경우는 지금 13이잖아요. 13에서 LTPS를 공급하고 있는 여기밖에 지원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6.7인치인 아이폰 14 맥스의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와 BOE의 기술력과 단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6.7인치 아이폰 14 맥스 모델과 같은 경우는 LTPS 방식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이 모델도 BOE의 입장으로서는 납품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LTPO로 바뀌게 되면 이 공급 자체가 아예 원천적으로 중단이 됩니다. 만약 그 LTPS 방식으로 결정이 되면 BOE가 애플의 아이폰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많이 늘리면서 아이폰 OLED 하위 라인업의 그 중심으로 국내 두 업체와 BOE 사이의 가격 경쟁력이 확대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될 경우 BOE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 보조금 등을 얻고 헐값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OLED 패널을 생산하는 A3 라인의 그 감가상각은 내년에 모두 종료가 됩니다. BOE의 경우 아직 낮은 수율로 인해서 저가 공급이 불가능하지만 중국 정부의 첨단 육성 정책으로 LCD 시장에서 지급했던 보조금이 LCD에서는 거의 끊어져 가고 있고 이제는 OLED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OLED 시장에서도 석권을 원하는 중국 정부 입장으로서는 BOE의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을 통해서 이 OLED 시장을 확보를 하고 이 OLED 시장의 확보를 통해서 지금 애플을 매개체로 해서 이 OLED 시장을 더욱더 크게 확보를 하면 기술력도 이제 그 경제 원칙이 그 물량의 원칙이 있거든요.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술력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매개체로 인해서 이 애플에 공급하는 물량을 통해서 더 많은 OLED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화웨이가 무너지면서 OLED 시장에서의 그러한 지위가 BOE의 지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애플이 이것을 뚫어주면서 혀를 뚫어주면서 성장을 했었던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애플과 중국과의 이러한 결탁 이러한 것들이
크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중국의 업체인 BOE가 성장하고 BOE의 성장을 모토로 해서 다른 기업들도 공동으로 성장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볼 내용은 중소형 OLED 애플 공급 2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BOE입니다. 전문가들은 BOE가 내후년 애플의 아이폰 OLED 시장 2위에 도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시장 조사업체인 UV 리서치에 의하면 내년 아이폰 OLED 출하량을 2억 4천만 대로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약 1억 5천만 대, LG 디스플레이는 약 7천만 대, BOE는 약 5천만 대를 노릴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BOE는 지난해 말 아이폰 12 리퍼브용 패널 승인을 시작으로 해서 아이폰 12 신제품 물량을 뒤늦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9월 아이폰 13 OLED에 대해서 애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죠. 애플은 BOE의 기술을 지원하면서 OLED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것이 2016년 애플이 중국과 맺은 323조 비밀 계약과 연관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서로 경쟁을 붙여 공급사를 늘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라는 측면도 있지만 유달리 BOE에 많은 혜택을 준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 현재 애플과 중국 정부가 323조의 비밀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이미 발표가 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BOE가 이러한 중국 정부의 힘을 등에 업고 애플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BOE가 고속 성장을 했고 애플에서도 공급을 하면서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더욱더 기술 개발을 해서 더 나은 제품들을 해야 되는데 기술의 발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어느 정도까지. 이러면서 그 끝이 조금 보인다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더욱더 새로운 기술, 넘사벽의 기술을 더욱더 발전을 시켜서 중국 기업들이 아예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한국 기업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